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외에 계신 하늘님이 닥터 K를 다시 또 찾아 주셨습니다. 네패스 43,000원 3개월 됐다 하셨습니다. 자, 43,000원이면 비중이 많다 그랬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좀 전에 종목 상담했던 그거와 좀 비슷하다 이겁니다. 자, 43,000원이면 뭐 여기 인근 정도 되니까 몇 번 분할했는지 몰라도 너무 강하게 올라온 시점입니다만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 뭐 상근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기가 무너지는데 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초강세로 이렇게 가든 종목이 비교적 고점 부위에 산대요. 닥터K가 매수의 적기라고 말씀드린 데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20일 인근, 20일 노다지 기법. 자,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여기 20일과 인접한 지역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여기 저항을 돌파한 여기 정도면 몰라도요, 여긴 상당히 높은 권역인데 한참 오르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수 포인트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게다가 여기 21선 강력한 추세, 상승 추세를 무너뜨린 여기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요 추세 인근에 가면요, 이렇게 튕겨 내려오죠.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지권 테스트 하다가 무너지니까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기본은 뭐다?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못 넘어간다가. 그런데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강하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관건은요, 여기를 스트레이트로 과연 뛰어넘을 것인가. 기본은 스트레이트로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어떻게? 밑으로 좀 조정받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죠, 베리 굿이죠. 강하게 돌파한다면 베리 굿이고요. 좋은 것부터 먼저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강하게 올라가도 큰 수익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전부 저항입니다. 여기 내 머리 위에 있는 주가는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다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간다 해도 큰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되고요. 일단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44,700원권 정도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이 종목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강하게 올라탔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내려오면 이제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다 돌아선 상황이니까 여기 42,000원권이 지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할 때 아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고, 올라가면 또 챙겨먹고 사고팔고. 좋은 케이스는 그거. 별로인 케이스는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케이스는 뭐다? 밑으로 조금 처지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 봐도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간 폭이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죠? 단기 목표치. 그죠? 그러면 60일이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초특급 호재 아니면 올라가다 튕겨 내려와요. 뭐처럼? 현대차처럼. 어떻게? 올라가도 뭐 어떻다? 튕겨 내려와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 팔아먹어요. 그죠? 이게 기본이니까 미리 이야기합니다. 올라탈 것 같다. 매수. 그 대신에 24만원간 판다? 미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팔아. 그리고 빠집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진 않습니다. 강하게 가고 적당히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올라타야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접목을 하자면 네패스도, 자, 여기를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처질 것인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위로 강하게 올라타면 올라탈수록 좋은 겁니다. 올라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죠? 올라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관건은 여기 강하게 올라타면 좀더 홀딩하면서 적당하니 수익권에서 끊어내고, 그렇지 않고 밑으로 좀 처지면요 20일 이탈하면 안 됩니다. 4만 원 이탈하면 절대 되지 않으니까 적당히 조정받다가 힘 응축하고 올라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그다음 어때요? 다른 분한테도 갔다 오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줄걸요? 닥터케인 달라요. 하나를 설명해줘도 뭐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자, 현대위아. 현대위아 8만 9천원이죠. 8만 9천원. 살만한 자리는 다 맞아. 그런데 아까 이거 뭐 프라이버시가 아니라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오픈하겠습니다. 혹시 손절도 하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리딩하는 사람이 어저껜가 한번 들어왔죠. 그죠? 하늘이라는 이름 말고 들어왔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통통인가 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름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손절합니다. 그죠? 못 믿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사라는 지역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뭐할 만한 자리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다? 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주니까 문제거든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추천 받아 했다, 아니면 혼자 했다, 뭐 이야기해 봐요.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잖아요. 아까도 살 만한 자리는 맞아요. 여기도 살 만한 자리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무너지죠. 던지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리딩하는 사람이. 그죠? 근데 가만 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그래요. 그죠? 여기 닥터케인 한번 챙겨 먹고 한번 깨질 때 던져 이라고 그냥 손절 치고 나오거든요. 반등해도 여기 아침에 방송 듣고 샀던 분이 제 매수 단가 인근까지 왔거든요. 그죠? 이거 던졌으면 손실 없습니다 했는데 던졌어요. 그러니까 안 던졌다 딱 그러거든요. 안 던지거든요. 던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60일을 한 번에 못 넘어간다니까요. 아까도 그렇잖아요. 네페스토. 현대차도 그렇잖아.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면 왔다 갔다 자꾸 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점 76,000원 깨면 비중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85,000원, 여기 60일 강하게 돌파를 해야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60일선 넘어서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기 전에 닥터K는 하늘님한테 짐이 하나 있어요.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뭔줄 알아요? 닥터K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카카오 대박 날라가기 전에, 그죠? 대박 날라가기 전에 제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어딨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 3월 얼마 했으니까 여기 맞아. 제 기준에서는 빠진다 싶으니까 손실 별로 안 났으면 조금 먹었으면 끊어요 딱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줄 알아요? 부아 날라갔거든요. 제 마음의 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기억하고 있어. 너무 솔직한 남자 아닙니까? 기억하죠? 닥터케인 이런 남자야. 이게 마음에 걸렸어, 이때까지도. 그죠? 야, 뭐 손실은 크게 아니었겠지만, 이 날라가는 것을, 그죠? 어떻게 보면 운인데, 그죠? 밑으로 박박 기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아, 이걸 다, 참, 놓치게 만들었다 싶은 게제 마음의 짐이었거든, 사실은. 고백합니다. 그죠?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 어딨어. 변명하기 바쁜데, 어떻게 변명한다고? 36만원에 셀트리온, 권, 뭐, 있어요. 있어요. 테레비도 옛날에 나오고, 뭐, 있어. 권, 뭐, 저, 있어. 그죠? 36만원에 집 팔아 사라고 난리 쳐. 야, 집 팔아 사야 돼요. 목소리도 희한하더만. 그죠? 집 팔아 사야 돼요.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져. 던지면 연락 화내고, 던질까요? 물어보면 화내고 그랬대. 그런데 15만원 왔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나보고 왜 그래? 나보고 왜 그래?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했다고 그럽니다. 최근엔 또 뭐, 뭐 시기야 잘 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참. 앞다르고 뒤따르고 닥터케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팔아라고, 팔아라고 앞에 사라고 한거 손절해라고 이야기해줘야 진정한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자기 자존심 좀 상하기 싫어가지고 뭐 아닌 척 둘러대고 뭐 아니 아까 카카오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죠? 본인은 잊고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일까 싶어가지고 던져 이랬거든요. 올라갔습니다. 대박 났어요. 대박.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솔직한 사람하고 그죠? 앞에서 번지르르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누가 본인한테 도움되는지는 본인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옆으로 좀 샜습니다. 생각이 나서요. 이어플로우, 그다음. 자, 68,000원. 자,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뭐산 가격대는 뭐 그나마 어디에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좀 들고 온것 같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같이 손절 라인이 나왔는데, 이거 신규 상장주네, 이거는 또. 하나같이 손절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의 그 정석이 틀리는 게 없거든요.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주식에 아주 많은 부분 이야기한 겁니다. 자, 3개월 전에 다 샀다. 자, 그래서 물도 탔다 그랬네요. 그죠? 자, 여기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딱 무너지잖아요. 여기 못 넘어간다. 기본이라니까. 못 넘어가잖아. 그죠? 아까 말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추세가 딱 무너지는 자리는 뭐다? 넥 라인입니다. 여기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 진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 단가는 68,000원이에요. 68,000원, 여기 가장 강력한 또 저항선 인근에 본인 가격이 있으니까 올라타면요. 올라타면 저항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이거 한 본전 정도 오면 땡큐하고 줄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처지면요? 밑으로 처지면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52,500원 오면요? 밑으로 처졌다가 반등 못하고 밑으로 깨지죠?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권역이고, 여기 위는 이평선 60일, 20일 다 있으니까요. 넘어가기 한 번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기관외국인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오는지 여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건 적절히 본전 임금 정도 오면 그냥 물량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있잖아, 요 싫어요로 장난을 치는 건지 아까 분명히 싫어요 하나 있었거든요. 또 없어졌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난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시 오시면요, 또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경험도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죠? 그 말이 그 말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한 사람만 무작정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저런 경험을 또 해보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봤을 때 제가 더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저를 선택하시는 거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너무 짧은 시간에 승부 보려 하지 마시고, 이제 1년차 아닙니까? 닥터케 25년차입니다. 그 와중에 성공의 길만 없어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잘 나가다가 폭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10년, 20년, 이 정도 돼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연배가 아마 저 비슷한 걸로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죠? 한 번에 되는 거 있던가요, 여러분들? 자, 50대, 40대 여러분들, 내지는 60대 여러분들, 너무 젊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오다가, 그죠? 순탄하게만 오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 확률 진짜 적어요.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싶기도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마음 가다, 듬고, 그렇게 묵묵히 해온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치얼업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하고, 야, 너가 할수 없다면 누가 과연 한단 말이야. 응? 너할수 있어. 다만, 좀 빠르고 느리고 그 차이일 뿐이지, 넌 분명히 할수 있다. 난 믿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 불어 넣어주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존감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 아빠 덕분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자존감 높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일부러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넌할수 있어. 아, 너가 안 되면 누가 한단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짠가? 좀 흔들리다가도. 그죠?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뭐 될래? 인간아. 이렇게 하면 진짜. 답 없는 인간 돼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좀긴 시간 같이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다른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자, 코치가 필요하다면요, 조용히 보고 계신 여러분들, 닥터케이 코치로 선임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실전 투자대의 입상자이기도 하고요. 생방송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수익 공개 카페에 다 있고요. 가입 절차 있으니까요.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일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세일이 아니라 할인폭을 더 조금 늘려서 여러분들 조금 길게 같이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해보시고요.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댓글 필수. 그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